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설교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자, 그 전에 먼저 전사님이 한번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맞춰봐요. 전사님이 빈칸을 여러분들 줄 텐데, 그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맞춰보세요. 자, 뭐냐면, 사랑은 뭐뭐다. 알겠어요? 사랑은 뭐뭐다.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꼭두 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뭘까? 사랑은 뭐지? 사랑은 아빠다, 여러분? 자, 선생님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사랑은 물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랑은 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이 왜 물이에요? 사랑이 왜 물일까요? 여러분, 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 없이는 여러분 살수 없어요.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서는,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뭐, 길어봐야, 뭐, 하루 이틀, 뭐, 3일, 4일,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 결과적으로 물 없이는 살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물이다라고 전에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랑도 우리가 사랑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물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표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뭔데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은 선물이에요. 사랑은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내가 최고야. 나는 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뽐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고린도교회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 교회는 이런 사람들, 주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 또뭐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방언도 할줄 알아, 나는 예언도 할줄 알아, 이렇게 자기를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더 훌륭하다고, 본인이 더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을 주신 것은, 너가 잘나서 너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잘 섬기고 세워주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능력을 주신 것이지, 나 하나만 잘하라고, 나는 축구를 잘하는데, 저는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저는 머리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만 똑똑하면 그만이에요 라고 자랑하고 혼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개발하고 더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밑바탕에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면 사랑은 우리가 큐티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거. 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잠을 자지 않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뭘 오래 참을 수 있죠? 뜨거운 여름에 햇볕을 맞으면서 나는 이 더위를 오래 참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화.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요. 동생이 막 나를 힘들게 형이 나를 못 살게 그래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통해서 참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온유해요. 여러분 온유 있죠? 온유. 여러분 온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온유는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뭐 누가 무슨 부탁을 했을 때 어?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럴 때 어? 그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까? 같이 할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온유예요. 이런 온유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더 배려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뽐내지 않죠. 사랑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를?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샘내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을 때. 또 예의 없는 행동, 불친절함, 까칠함, 투정부림, 화냄, 다툼 이런 것들 또한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또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마구마구 넘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질투하거나 아무도 시기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그냥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알겠죠 여러분 누구신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돌아섰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투정 부리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그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또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못하죠, 그렇게. 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좋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으니까,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사랑해야지.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친구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시간에 모두 다 용서하세요. 이 시간에 모두 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늘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나도 아빠를 사랑하고, 나도 엄마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형을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 그 대상,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말로도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우리 윤영구 친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였고 자신의 잘남을 뽐내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참 그런 그들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하고자 하였던 그런 바울사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또한도 잘 배워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며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잘 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도 어떤 누구라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